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출고된 타이어가 오래돼서 타이어 4짝 모두 교체를 하고 세차를 처음 진행하러 갑니다. 타이어에다가 깨끗하게 갈변 제거를 하고 타이어와 힐에 유리막 코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유리막 코팅은 딱딱해서 도장면에 올리는 편인데요, 타이어에는 부드럽게 유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어에 사용하는 유리막 코팅제를 올려볼 예정입니다. 사얄람에서 출시하는 사얄람 드라잉 타월과 강동규 타월, 그리고 실내 세정제 광부스터를 사용해서 사얄람 제품들이 어떤지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추운 겨울에 왔었던 실내 게르지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고요, 들어오자마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호 장비,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차를 준비를 해봅니다. 세차 주기가 거의 한 달 정도 주기적으로 세차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의 평범한 오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실내 게르지의 가장 장점이 물 호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워터 드라잉도 해도 되고 비딩 테스트 할 때도 물 호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 세차장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물 호스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휠에는 간단하게 카가이 휠 클리너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타이어에는 TAC 블랙 블러드와 마프라 휠 앤 타이어를 번갈아 가면서 갈변 제거할 예정입니다. 마프라가 갈변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 타이어에도 어느 정도의 갈변은 나오는 것 같고요, 출고할 때 발라주었던 드레싱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pH 측정기를 구매하고 매번 사용해야 되는데, 입고 있다가 처음 사용해보고 이게 케미컬이 어느 정도의 알칼리성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엔 세차장 폼이 중성인지 알칼인지, 그리고 알칼리와 산성으로 희석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펌렌스로 도포했을 때 물과 함께 배출이 되면서 pH 농도가 변화가 되는지 궁금해서 기회가 되면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힐이라서 막혀있기도 하고 회생 제동 시스템 때문에 분진도 거의 크게 나오진 않아서 힐 세척하는 재미는 유일하게 갈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갈변 제거제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예티 상단 스티커를 구매하고 이쁘게 붙여놓으니까 훨씬 더 버킷 디자인이 이쁜 것 같습니다. 구매하고 처음 사용해보는 아담스 스트립 워시인데요. 탈지카 샴푸입니다. 100% 탈지가 되지는 않겠지만 올라가 있는 다양한 LSP들을 좀 정리해주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유리막 코팅이 얼마나 탈지카 샴푸의 성능이 저하가 되는지 궁금해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산성 퓨리피카는 pH 농도 2가 나오고요. 알칼리 프리워시인 오토브라이트의 매지폼 커스타드 버전입니다. 12.52로 알칼리 pH가 나오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폴렛으로 도포했을 때 중성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pH 농도 테스트를 다음번에 폴렛 도포한 거품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Feels good, it feels right. We don't move too quick. Got hers, I get mine. We say, ooh, that's it. Say what I feel is a fact. She said she feeling right back. Got sentimental love. 설문지역을 접하고 1차 고압수를 꼼꼼하게 린스 해줬습니다. Let those cycles twist when the highs go dip and I go rise. Hold tight. Let's reach the changes. Should we all be making it's alright. That's life. Let those cycles twist when the highs go dip and I go rise. Hold tight. 고장난 손으로 만져봤더니 루프하고 후드 철분가루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돌도돌한 오염물들이 있어서 깔끔하게 산성 알칼린 중성 화장품 위트질을 해도 고착되어 있는 오염물들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페인트 클렌저나 소울이 있다면 클레이를 사용해서 낙진과 철분들을 빼줘야 오들보들한 도장면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Just a little vignette, cap with a little finette, yeah. Laugh with the men on your breath, with the pen in your left and the other on my neck active. Make me wanna say and do big things, moving. Lock in the tempo, walk through the rental after the pencil. Soothing past that, yeah. What's the plan? I know what's a new one, lots to improve on. Gotta just take the chance, it's alright. That's life. Let those cycles twist when the highs go dip and I go right. 폼렌스로 교체했습니다. 알리 폼렌스고요. 빨간 약 같은 느낌의 아주 진한 갈색 농도를 하고 있는 케미컬이고요. 도포를 했을 때도 약간 노란기가 도는 컬러가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매지폼보다는 향이 조금 괜찮은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향이 좋은 케미컬은 또 아니었던 특유의 매지폼 향이었습니다. 거품도 풍성하고 도장면에 붙어있는 거는 역시나 매지폼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덩어리로 붙어있는 거는 약간 폼렌스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거품이 덮어져 있는 걸 보고 야 역시 매지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산성 퓨리피카를 AD 폼렌스로 도포를 했습니다. 퓨리피카가 거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AD 폼렌스로 도포를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쫀득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도장면에 붙어있는 동안 밑에지를 할 예정입니다. 수면 위에서 살짝 끼워서 고압수를 찍게 되면 화장품 거품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고요. 디테일 가지의 스크러블과 헬샤인 시사이드 양모 미트를 사용해서 분쇄차를 진행했습니다.
3판 기준 앞뒤면을 다 사용을 하고 버킷에서 자주 헹궈주면서 진행을 하는 게 수월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압수를 꼼꼼하게 린스를 해줍니다. 특히나 마지막에는 틈새에 들어가 있는 거품을 꼭 빼준다는 작업을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린스한 다음에 보호 틈새라든지 후드 프레임 사이 틈새에 오래 놔줘가지고 거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린스를 하지만 그래도 드라잉을 하게 되면 거품을 또 만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푸드에 유리막이 올라가 있습니다. 알칼리, 산성, 그리고 타르 제거제를 집중 미트질과 어플리케이터로 밀고 나서 다시 한번 고압수를 뿌려보니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약하게 테스트로 했다 치고 다음번에는 왁스 오프, 페인트 클렌저, 워터 스파 리무버로 사용해서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내구성이 좋다 보니 긴 시간을 두고 비교하지 않으면 유리막 코팅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리막 비교하는 게 그냥 쉬울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와이퍼인 게 싫다 해도 카울가 와이퍼에다가 도포를 했었는데 기링이 송글송글하게 이쁘게 맺혀 있더라고요. 카울 쪽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하얗게 뜨는 것과 그리고 비가 내리고 오염물들이 다 쌓이는 곳이다 보니 카울 플라스틱 코팅이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좀 새것 같은 진한 색감을 보여줘서 드레싱이라도 발라주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세알람 타월로 드라잉을 했고요. 퓨어스타 슈페리어 타월과 사용하는 게 비슷했습니다. 올도 짧고 물이 머금었을 때는 좀 무거웠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제일 단점이라는 색깔 이열. 무조건 단독 세탁으로 여러 번 단독 세탁을 해야 다른 타월에 이열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세알람 타월 빨간색은 무조건 단독 세탁을 권장해드립니다. 이번에 클린 제로 PNC를 구매하고 받은 미니 드라잉 타월을 틈새에 사용해서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실내세차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실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실내세차를 짜셨습니다. 먼저 트렁크에 먼지가 제법 많아서 모두 물건을 다 빼고 트렁크 매트까지 뺀 다음에 매트를 세척하고 다시 한번 짐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트렁크가 깨끗하니 기분도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트 세척을 진행했는데 여기 매트 세척기는 외부에 있어서 밖에서 애정을 했습니다. 밖에서 하니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카티바 실내 세정제를 강동규 타월에 도포를 하고 세정을 했습니다. 특징은 향도 좀 나는 편인데 이게 한 하루 이틀 정도 가면 없어지더라고요. 슬릭감이 있는 코팅제로 좀 가까운 실내 세정제입니다. 코팅이 되는 올인원 제품의 특징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끌미끌한 느낌이라서 핸들에는 사용하시는 걸 자제하시고 대시보드라든지 다른 실내 부위에 세정과 코팅이 동시에 되고요. 시트에 사용하게 되면 앉았을 때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좀 드는 게 특징입니다. 세차가 힘이 들 땐 올인원 제품이 세차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프라 방향제를 구매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다 못 쓰고 있네요. 워낙에 고온 농축이다 보니 향기도 세고 최근에 좀 덜 뿌리다 보니 사용하는 기간이 정말 길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타이어 힐코팅을 진행합니다. 먼저 기홍코츠 프랩으로 유분기를 제거한 뒤에 비커에다가 나노 아이코닉 힐타액을 넣어서 사용하지 않는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듬뿍 바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타월로 닦아냈는데요. 케미컬이 보일만한 틈새는 사용하시는 걸 조금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닦아내도 이 타이어 표면에 있는 글자라든지 빗살 무늬에다가 이게 조금 남아있다가 또 주행을 하다 보면 살짝 나오는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세차할 때 다시 한번 도포하고 타월로 닦아보니 또 없어졌고요. 새 타이어보다 더 깔끔하게 새 타이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광은 아니지만 매트하게 새 타이어 느낌,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다음번 세차할 때 타이어 물기 제거가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에어건 한 번만 돌았을 때도 물기가 하나도 없이 타이어에 제거가 돼서 물기 제거에 좋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수성이라든지 유성 타이어 드레싱제를 발라도 되지만 한 달 가까이도 처음 상태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이게 내구성이 더 갈지 지켜보고 다음에 타이어 드레싱제를 바를지 말지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타이어 코팅이 너무 강력해서 갈변을 찾기 위해 코팅을 지우는 저를 발견하는 모습을 볼 것 같기도 합니다. 타르 제거제로 세척을 해도 이렇게 하얗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비카 안에서 얇게 굳어 있는 모습이 긁어내지지 않고 SiO2 성분이 내구성이 오래 간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드 스텝 부분 오랜만에 손으로 만져보니 오돌오돌하게 또 올라온 게 있어서 타르 제거 타월에 도포하고 깔끔하게 타르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꽃가루 시즌의 끝말 무렵이라서 꽃가루가 좀 덜 앉게 하고 싶어서 슬릭함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LSP를 도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슬릭함 좋은 제품은 아담스 슬릭 앤 슬라이드였고요. 두 번째는 카티바 광부스터라서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반을 나눠서 도포를 했습니다. 우측에는 아담스 제품, 좌측에는 카티바 제품을 도포하고 호핑을 했습니다. 처음 요번에 사용하는 울트라 레인보우 에어 버핑 타월을 사용했는데 올도 길지 않는 스피드 폴리시 타월이면서 풍성한 느낌이라 손에도 잘 잡혀있고 잘 벗어나지 않아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었고요. 두 번째 좌측으로 카티바 도포할 때는 클린 타월에 제로 피니쉬 타월을 사용했습니다. 전문적인 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의 타월 느낌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강동규 타월을 사용했습니다. 에어버핑과 제로 피니쉬 타월보다 훨씬 더 짱짱하고 탄탄한 직조감에다가 스피드 폴리쉬 타월과 비슷한 느낌의 타월이지만 역시나 제일 단점은 세탁을 했을 때 타월 위험이었습니다. 새알람 타월만 따로 단독 세탁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규 타월은 세탁을 하고 건조기에서 건조를 하시게 되면 오래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꼭 자연 건조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앞치마를 쓰고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케미컬도 넣고 왼쪽 오른쪽 1차 2차 포핑 타월을 넣을 수 있어서 간편하고 도장면에서 스크래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앞치마라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세정을 카프로 클래리파이로 진행을 했고요. 울트라 레인보우의 S 글래스 타월을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닦고 집에 가도 역시나 틈새 나온 물기 때문에 한 번 더 집 앞에서 물기 제거를 해야 되는 현상이 또 있죠. 차를 다 끝이 나고 앞치마와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다시 입었던 마프라 라보코스메티카의 아노락 트랙수트 바지 지퍼를 발견했는데요. 이 지퍼 때문에 도장면이 크게 스크래치가 났었죠. 지금도 판매하는가 검색을 해보니 이게 품절이 되는지 판매는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다음번에 트랙수트가 다시 출시된다면 이 지퍼 부분은 꼭 개선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o with the weight, glad I was patient. Cause you call me, till I'm brand new. Looking in the mirror, I'm brand new. Everything's so different now. Pray I'm never coming down. Babe, you got me feeling brand new. Never be the kind of girl to feel a love like this. Now you got me buzzing, music humming, feel it in my fingertips. Yeah, baby, you saved me, uh-huh. Yeah, baby, you saved me. You turn everything gray, clouded in navy, into new shades. You color me, so with the weight, glad I was patient. Cause you color me till I'm brand new. Looking in the mirror, I'm brand new. Everything's so different now. So different now. Pray I'm never coming down. Never coming down. Babe, you got me feeling. 시간이 다 돼서 조명이 꺼지고 어두운데 핸드폰으로 촬영하니 훨씬 더 광이 좋다는 효과를 내기에는 좋은 것 같네요. 문을 닫은 다음에 귀가를 합니다. 그래도 해가 뜨진 않았지만 이제 집에 도착하면 해가 떠있을 것 같아요. 자고 마지막으로 슬립감 자고 비교해보니 카티바 강 부스터는 건조하게 슬릭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아담스 슬릭 앤 슬라이드는 촉촉하게 슬릭이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낮에 보는 강도 영상인데요, 확실히 반짝반짝 거리네요. 나노 아이코닉의 필터액도 최소한 2주 이상 경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약간 유광적인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트한 느낌으로 광이 나는 코팅제입니다. SI2가 들어있어서 수성 드레싱제보다는 지속기간이 훨씬 매트하게 길고, SI2가 들어간 기온코치의 타이어 제품과 비교해보면 지속성이 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새알람 타월 세척하는 장면입니다. 예, 빨간 끝빛 물이 보이시나요? 욕조도 아마 물들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연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